안녕하세요. 먹방의 마리입니다. 자, 게를 먹으러 왔습니다. 게 정식. 코스로 나올 거예요. 자, 귀엽게 이거 쏙 쓰고 뭐라고 줬는데, 안 들어갈 것 같아서 모양만 보여드리고. 자, 처음에 나온 게 뭐냐? 일단, 이제 익혀놓은 게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게는 역시 손으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맛있다. 같이 먹어야죠. 귀찮아서 껍질을 먹습니다. 진짜 잘 먹는다. 응? 진짜 잘 먹는다. 맛있다. 야키가미 でございます。 이게 바다 참게래요. 좋아이가 다 됐어요. 다 나왔습니다. 자, 이게 처음에 나오는 거고 이제 세 종 나오네요. 바르게 힐어서 씹을 수 있는 건 죄다 씹어서 먹을 생각입니다. 자, 이건 익힌 거였고요. 오, 이거는 네, 팬데요. 회로는 저도 처음 먹어봅니다. 모자이크에 약한지라. 左に回しますと切れます。はい。
お寿司ももう並べた方がいいですか。はい、かしこまりました。あ、ベリー負けない。じゃあ、新鮮なやつをあの、お出汁に入れていただきまして、その中に入れてます。はい、終わりました。飲まれました。でもね、やっちゃんでも食べたこと。 맨날 간장게장, 양념게장만 해서 먹을 줄 알았지 생을 이렇게 먹는 거는 처음인데요. 게요? 게? 응? 그러니까 게, 회. 자, 이게 두 번째로 나온 고기가 잘 돼 있어서 어떻게 편했지? 응. 좋다. 하고 같이 먹느냐? 그거 말하면 안되지. 피해서 먹느라고 정신없지. 그러니까 가위로. 네, 그건 이제 보고 배울만 한데요. 이거 깨서 먹느라 힘든데 여기는 또 다 잘라주니까 편해 보이죠. 슈퍼에서도 이렇게 해서 나와. 사가지고 그래야겠다. 아니야, 근데 내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깨는 그 즐거움 그걸 즐기는 것 같아. 스트레스해서. 온천에 먹으려면 완전히 스킬이 틀리잖아. 배 터지게 먹지. 맛있다. 자, 이제 두 번째 접시도 끝낼 거. 네, 세 번째로 나온 게 다시 익은 거네요. 계속 들고 있어요, 이거. 계란찜 세 번째. 네, 제가 그냥 왕창 놓고 먹다 보니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계란찜 이뻐요, 정말. 짠. 좋아합니다, 계란찜. 자, 계란찜 위에다가 이렇게 게살 올렸네요. 나 맛있어요. 이거나 지금 찍었어. 맛있다. 점심도 잘 나오네. 네, 점심으로 나왔는데 진짜 잘 나옵니다. 눈을 씹었어요. 맛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알갯점. 그 다음에 또 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 게. 합니다, 저는.
온천이 먹어봤을 때 이거 막 수북하게 먹었잖아. 살가 다 먹었다. 아, 이건 좀 익숙하네요, 모양이. 예, 네, 많이 보시던 바로 그게네요. 내려놓고. 먹어야죠 뭐. 후추가 종류별로 지금 다 따라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헷갈려서 엄한 데다 넣었습니다. 접시를 싸서 먹다니. 응? 접시를 쌓고 있다니. 추가했다는데. 정말 안 보여. 네. 보이지가 않는지라. 원래는 김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먹는 거야? 이게 뭐야? 다시 맛. 신기하다. 이거 줄게요. 이제 위에 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껍질인가 벗겨내려고 했더니. 이게 조금 양이 적긴 하다. 네? 맞아. 다른 게 근데 좀 많이 넣었잖아. 그 중에 남아? 어, 저기 그 계란찜도 안 나왔고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나왔고. 아, 귀신이 나베를 큰 게 먹는다는 조신을 해주잖아. 여기 조신에 따라 안 해줘. 안 해주지. 이거 다르잖아. 귀엽습니다. 아주. 네, 어떻게 먹잖아. 그치? 이것도 어떻게 조신해? 사쿠라. 맵다. 아, 지금 이 김밥 안에요 게살을 넣어가지고 지금 만들었어요.
김밥을 워낙 좋아하는지라. 이제 마지막으로 라멘을 끓였습니다. 자, 짜잔. 갖고 땡겨서 먹어도 되겠네요. 네, 앞에 나베 비빔이 나베만 먹는다고 겨울에 그 정도로 좋아한답니다.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개 똑같아요. 개는 딱 놓자마자 꺼내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꺼버렸어요. 잘 먹었고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 네, 계속 올라갑니다. 봐주세요. 고맙습니다.